지금 제가 뭘 보고 있냐면, 오늘 저 건빵과 별사탕 월요일 코너 신의 한 수. 그거를 오늘 하는데, 그 대사를 대본을 지금 다시 읽어보고 있어요. 사실 제가 아직 뭔가 방송 나와서 이야기하고 얘기하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엔 별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가기 전에 이렇게 대본을 어느 부분에 내가 나오고 여기서는 이 말을 해야 되지? 아니면 어떻게 어떤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지 미리 저는 생각해 가는데, 그래도 이게 방송을 하다 보면 여기 대본에 없는 질문들이 이제 있을 때도 있는데, 질문을 받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그냥 당장 생각나는 대로, 네, 진짜 말하기도 하고 하는데, 가끔 이제 실수하기도 하죠. 네. 그래도 저는 실수가 계속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요즘에 제이미 폭스라는 그 가수가 계신데, 그분의 노래 중에 Heaven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곡을 제가 연습을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제 일반적인 바이브레이션은 밑으로 음을 내려요, 이렇게. 예를 들면, 당신이란 사람 정말 이렇게 내리는데, 이거는 되게 특이해요. 어떻게 하냐면, Tell me have you heard the story? 차이점은 아시겠어요? 뭔가 Tell me have you heard 뭔가 좀 올라가는 느낌이 나지 않아요? 그게 언제일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항상 기다려왔죠. 놀라운 일을요. 오래 걸렸지만 이제 왜인지 알게 됐어요. This is heaven finis. Word is she had a finis business.
원대 형 제가 기타 들고 왔었잖아요. 원대 형 브이앱 때 그때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안 보여드렸어요. 못 보여드렸죠.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보려고요. 안전벨트를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라디오 가기 전에 한복으로 갈 거예요. 네, 이제 라디오 마치고 이제 다시 회사로 복귀하는 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8시 6분. 네, 회사 가기 전에 제가 숙소에 또 뭐 챙겨야 될 게 있어가지고 숙소 먼저 들렀다 갈 것 같아요. 좀 이따가 가는 길에 야경이 진짜 끝내주는 곳이 있는데 오늘 날씨가 좀 흐리네요. 그래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이면은 다시 찍을게요. 안녕. Say something, I'm giving up on you. I'll be the one if you want me to. Anywhere I would follow. 제가 옛날에 막 서울에 고등학생 때 학원 다닐 때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맨날 밤에 도착해서 이제 삼촌 집에서 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학원 가고 했는데 어둡다. 그때 이제 도착했을 때가 항상 밤이었어요. 그래서 야경 보면은 와 여기가 서울이구나 이러면서 맨날 나 서울 왔다 이러면서 맨날 사진 찍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뭐 요즘에도 야경 보면은 와 내가 지금 서울에 있구나 이러면서 가끔씩 그래요.
네, 이렇게 해서 제 하루를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씻고 자는 일만 남았네요. 내일 또 활기차게 또 보람있는 그런 하루를 맞이하고,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소소하지만 제 일상을 함께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재미는 장담 못해요. 감사합니다.